예? 이따 사는 사람 아닌다고. 그러니까 있다는데 어딘지 혹시 아세요? 혼자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? 예, 갑자기 막 카메라를 막. 아, 저희가 오징어를 찾아다니는데. 아니요, 저는 다 이쪽 혼자 사는 사람 없는데. 그럼 이쪽 위로 올라가면 사시는 분이 더 있나요? 여기로 올라갈 거 없어요. 아, 여기가 마지막 집이에요? 예. 어차피 여기서 끝나요, 여기는. 아, 길 여기서 끝이에요? 예. 더 위로는 없나요? 예. 알겠습니다. 예. 맞습니다. 예. 이렇게 호탕이에요? 그런데, 좀 전에 이야기와는 다르게, 여기 집이 한 채 더 있습니다. 어? 여기로 올라갈 거 없어요. 아, 여기가 마지막 집이에요? 예. 숨겨주신 건가? 분명 집이 없다고 했건만은. 어? 아니 사람 사는 흔적이 보이는 것이 폐가는 아닌 듯한데요. 저기 실례합니다. 이 집 아니야? 이곳이 바로 이제껏 찾던 바로 그 집이 아닐까 합니다. 여기 올라가니까 바로 옆에 집이 하나 있던데. 그 집도 얼마 전까지 한 분이 이제 사시다가 주문한 주문 안 하신가 별로 안 보여. 아, 이렇게 불쌍하지. 저 아저씨 말. 저 아저씨 말. 아. 처음에 잠깐 얘기하는데 혼자 사시는 분 계세요?라고 물어봤을 때 좀 약간 혼자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? 예, 갑자기 말을 갑자기 들리는 게 좀 그잖아요. 그러고 보니 숨기시나요? 왠지 모르게 수상쩍은 느낌이 드는데요. 그래서 무작정 한번 기다려보기로 합니다. 감을 믿어보고. 그 결과가 일이 될지 몰랐습니다. 어머, 왜요, 왜요? 이게 무슨 일인가요? 예? 머리라고요? 아니, 그것도 말머리입니다. 아니, 이거 큰일은 없어야 할 텐데요. 걱정입니다. 어떻게? 뭐였어요? 어머, 어디요? 진짜 많이 보여요. 얼굴이요? 침 빼야 되지 않아요? 침 있어? 잠시. 한번 더. 일단 저 아저씨. 그래. 이 골짜기에 단 한 사람. 아저씨네 집으로 급히 달려가 보는데요. 죄송한데 저 이마에 벌 지금 쏘여가지고. 벌요? 네. 저 말벌 같은 건데. 아, 중화 좀 시켜야 되는데. 혹시 면봉은 있으세요? 네. 면봉은 있으세요? 면봉이요? 예. 많이 아플 텐데. 네? 네. 잠깐만, 그 혹시 아 지금 소견 좀 받아볼 수 있어요? 혹시 소견 좀 받아볼 수 있어요? 혹시? 네? 초면에 이런 부탁을. 예. 잠깐만. 소견이요? 네. 아이고. 아이고, 어떡해. 저, 아이, 소변을 바르다니요. 그거 참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. 아이고, 그러게요. 말을 안 들으셔서. 결국 이날의 오지 찾기는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. 다행히 별 탈 없이 다시 내장산 속 마지막 오지가 있다는 곳을 찾아 나서 보는데요. 가까운데 번지를 찍었더니 번지가 검색이 안 돼가지고. 여기 뒤가 백양사인데죠? 네, 꽃장가는 백양사고. 아, 이 작년 가을에 왔었는데 되게 예뻤는데 그때. 지금의 이 푸르름이 이렇게 바뀔 날도 머지않은 듯한데요. 와. 과연 보겠네요. 이런 풍경 속에 사는 이들은 어떤 모습일지 절로 기대가 됩니다. 황홀하네요. 그렇게 백양사에서도 산 하나 너머에 위치한 마을 초입에서 잠시 길을 물어가려 합니다. 잠깐만, 여기 뭐 계시네. 아, 거기 가면은 경기선인데 여기도 경기선이지만 이렇게 다 이로 찰집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면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 살아. 아니 할아 아주 할머니는 아니고 60대니까 60대? 60 7인가 6대고 할아버지는 한 75? 왜 딴 곳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? 이 마을이 아니고? 이 마을인데 네. 동네 이름은
떨어져 있어. 멀지는 않아. 근데 말이 산이 너무 높게 지금. 그리고 산 넘어.